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 사기업으로 초청받게 되어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신풍제약의 그 아프리카 진출 현황과 공공 그 조달 경험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저는 신풍제약의 이승열 팀장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회사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신풍제약은 인류의 건강을 위하여라는 창립 이념을 가지고 1962년도에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이제 한국의 기생충 감염 퇴치를 그 사업에 좀 초점을 저희가 맞췄고요. 70년대 초반에 그 광범위 구충제인 메벤다졸의 원료 합성에 저희가 성공을 하였고, 80년도 초반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간페디스토마 치료제인 프라지칸텔의 원료합성 대량 생산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그 개발도상국의 좀 소외 질병이긴 한데 그 말라리아의 치료를 위하여 저희가 WHO의 권고를 받고 MMV와 함께 공동 개발을 시작하였고요. 2011년도에 국내 16호 신약으로서 한국의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피라맥스는 공공조달을 통하여 아프리카 지역에 활발하게 지금 조달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저희는 그 앞서서 이재영 교수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 EU CGMP 규격의 그 공장을 포함해가지고 총 7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80여 명의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2개의 연구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저희 신약 개발을 저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지금 현재 5개 해외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베트남, 수단에 제조 법인을 지금 가지고 있고 필리핀과 미얀마에는 판매 법인 총 5개 해외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아프리카 진출 전략인 만큼 제 수단 제조 법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출하게 된 시기는 1988년도이고요. 현재 그 연고, 그다음에 정제, 캡슐, 시럽제 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항생제 제품들과 필수 기초 의약품을 만들어서 로컬리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단에서의 조달 케이스는 2000년대 중반에 코이카와 수단 정부가 주관하고 있는 기생충 감염 퇴치 사업의 무상 지원의 일환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프라지칸텔 약 200만 정을 제가 공급한 그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제가 현재 아프리카 지역에 공공조달을 하고 있는 피라맥스를 예시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프라지칸텔 개발 시 축적된 그 국제기구들과의 파트너십 경험을 바탕으로 2000년 초반에 WHO에서 저희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새로운 개념의 항말라리아 치료제를 만들어보자 라는 기재 아래 제가 빌게이츠 재단 산하에 있는 MMV와 함께 코파트너십 계약을 맺고 공동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 말라리아는 WHO가 관장하고 있는 3대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결핵, 그리고 HIV, 에이즈, 그 다음에 이제 말라리아가 3대 질병인데요. 그 전 세계 90% 이상이 지금 아프리카 하이 엔데믹 지역에 지금 집중되어 있고 연간 50만 명 정도가 사망하는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 많은 그 국제기구들이 이 그 글로벌 질병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뭐 유니세프나 UNAIDS, 그다음에 UNOPS, PMI, 글로벌 펀드, 그다음에 국경 없는 이사회, 많은 국제기구들이 그 말라리아 구제를 위한 공공조달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제가 2018년도 런칭 이후에 이들과 함께 조달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프리카의 지금 피라맥스 진출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그 2018년도에 저희가 런칭을 했고 올해가 이제 3년 차이지만 약 160만 명 정도가 저희 피라맥스를 처방을 받고 말라리아로부터 치료가 완치되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 27개 국가에 지금 피라맥스가 등록이 되어 있고 14개 국가에서 현재 시판 중에 있습니다. 말라리아는 특이하게도 그 내셔널 트리트먼트 가이드라인이라고 불리우는 그 국가의 표준 치료지침에 등재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 피라맥스는 7개 국가에 등재가 되어 있고요. 코트디부아르, 니제르, 콩고, 카메룬, 나이지리아, 기니, DR콩고 이렇게 7개 국가의 피라맥스가 표준 말라리아 그 치료지침에 등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공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국제기구의 자격 조건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현재는 글로벌 펀드와 USAID,
그다음에 유니세프, UNOPS, MSF, 국제원은이사회죠. 이 다섯 개 국제기구에 공공조달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을 해서 여덟 개 국가에 지금 피라맥스를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공적인 공공조달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는 말라리아 환자가 없다시피 이거는 글로벌형 질병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 개발 단계부터 글로벌 스탠다드 규격에 맞게끔 제품 개발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EMA, 그 유럽식약안전청이죠. 거기에서 저희가 인증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는 WHO 프리퀄리피케이션 인증 그 절차를 통해서 품질에 대한 1차 적합성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월드뱅크나 PMI, 글로벌 펀드 같은 도너들과 함께 제가 기금을 받고 있고요. 현재 필드에서 그 임플리멘테이션을 실제 수행하고 있는 유니세프나 UNAIDS, 국격없는이사회한테 저희 제품을 조달함으로써 현재 필드에서 활발하게 저희 제품이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요인으로는 그 모든 국제기구들이 뭐 유럽이나 미국에 그 본인들의 본사를 갖고 있지만 실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것들은 각 국가에 파견되어 있는 현지 운영 사무소들입니다. 그 이들하고 동시적으로 이제 온라인이 되어야 조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저희는 한국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로컬라이제이션을 일환으로서 그 현지 인력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개 국가의 대관 업무를 커버할 수 있는 현재 상주할 수 있는 6명의 로컬 레퍼런티브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필드에서 테크니컬 서포트나 적절한 시기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메디컬 레퍼런티브도 저희가 54명, 총 60명의 현지 인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 테이블인데요. 이게 이제 공공조달의 매트릭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약품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하게 보이는데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의약품이기 때문에 제품 개발,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 규격 인증, 그 다음에 국가별로 개별 인허가, 그리고 어드포커시를 위한 프로모션 활동들, 그 다음에 이를 토대로 공공조달 장기 계약을 또 체결하게 되고 이후에는 이제 필드에서 임플리멘테이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그 사후 관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이상 사례에 대한 보고를 철저하게도 저희가 통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PV에 대한 규정이 또 많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이런 많은 박자들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때 이제 조달이 성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국제기구들이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플랜을 가지고 조달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 리스트에 이제 저희 제품이 올리는 것이 이제 가장 첫 번째 단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격 심사도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일단 저희는 품질 측면에서는 EMA나 WHPQ를 받았기 때문에 1차 적합성은 받았지만 뭐 필요에 따라서는 그 기구들이 실제 제조하고 있는 저희 공장을 방문해서 사이트 인스펙션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필드에서 쓰이고 있는 사용 예에 대한 것도 조사를 많이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피드백을 계속 주기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해마다 지금 갱신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격 조건이 이제 할당이 되게 되면 이제 조달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각 국가별로 필요한 니즈를 파악을 해서 그 수량별로 다시 한번 버짓에 대한 얼로케이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국가별로 이제 조달을 하게 돼서 이제 개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오른쪽에 빨간색 부분으로 조금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요. 그 성공적인 공공조달 수행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제기구들과 매우 투명하고 밀접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결국 조달은 입찰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한테 노크하는 제스처를 저희가 취해야 되고요. 왜 우리 제품이 조달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클리어한 레셔널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국제기구별로 같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현지에서 수행하는 방식이나 목적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구별로 왜 그들이 이 제품을 조달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사는 뭐 미국이나 유럽에 있지만 로컬에서 모든 정책이나 플랜들을 다 집행하기 때문에 그들과 온라인할 수 있는 로컬 모빌리제이션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로는 뭐 저희가 조달하는 입장에서 보면 공급업체이지만 단순히 물건 공급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계속적인 사후 관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뭐 이제 서플라이어가 아닌 장기적으로 릴라이러블한 파트너십이라는 이미지를 항상 심어줘야 되고요. 거기에 따르는 커미트먼트
들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 공공조달을 위해서는 각 기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도 중요하지만 그 외부 환경적인 요인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조달 품목과 관련 있는 키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그 밀접한 KOL 매니지먼트가 중요한데요. 또 그들로부터 어드보커시를 축적해놓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신풍제약은 아프리카 아시겠지만 동쪽과 서쪽이 이제 프랑크푸르트 앙골푸르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 지역별로 피라맥스 심포지엄을 저희가 해마다 열고 있고요. 계속 브랜드를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으로 저희가 이제 인바이트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건강관리협회와 연계한 국내 기생충 관련 심포지엄을 연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코로나 때문에 지리적 접근이 불가했기 때문에 저희가 웨비나로 커뮤니케이션 대체를 했고,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 심풍제약은 총 8회의 웨비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DR 콩고를 케이스 스터디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뭐 좋은 소식 중에 하나, 뭐 저희 회사의 좋은 소식이지만 내년부터는 저희가 DR 콩고에 피라맥스의 공공조달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과거 3년 동안 이제 노력한 발자취인데요. 물론 눈에 보이는 노력들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노력들 때문에 이제 만 4년 만에 저희가 DR 콩고에 이제 들어가게 됐고요. 이번에 들어가게 된 공공조달은 글로벌 펀드의 펀딩을 받아서 저희가 1년간 공급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달을 위해서는 지금 뭐 말라리아에 대해서 한정해서만 말씀드리는 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WHO가 연간 제시하는 말라리아 의약품의 사용 권고 규정을 바탕으로 그 국제 기구별 조달 규정을 지속적으로 스터디하고 이에 맞는 맞춤 전략을 세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다행히 국제기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그 규정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상시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팔로우업도 그 조달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저희 피라맥스의 그 조달에 대한 그 포지션 메시지인데요. 크게 6가지의 저희 메시지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차별성이 없이 6가지를 다 그냥 제너럴하게 저희가 어필하는 것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구별로 같은 제품을 조달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쓰고 있는 목적과 수행 방법은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포지셔닝 메시지를 저희가 뽑아가지고 저희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말라리아 그 의약품들 조달할 때 가장 큰 컨선은 내성에 대한 이슈입니다. 피라맥스는 가장 최근에 이제 런칭이 된 신약으로서 아직 시장에서의 노출도가 적기 때문에 내성에 대한 이슈가 없는 걸로 저희가 지금 포지셔닝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니제르나 기니 같은 경우에는 특정 우기 기간에 이게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특정 시즌이 있습니다. 이들이 조달하는 목적은 말라리아 치료가 아닌 사전 예방입니다. 피라맥스 경우에는 치료 효과도 있지만 어떤 이상적인 반감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방에 대한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예방 효과를 키 메시지로 이제 던지고 있고요. 이렇게 국가별로 같은 제품 소싱을 하더라도 이들이 수행하는 목적이나 그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레셔널을 전달하는 게 조달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요. 말라리아는 특성상 사적 시장보다는 공공조달을 통한 공적 시장의 규모가 약 8대 2 정도로 훨씬 더그 비중이 큽니다. 이를 위해서 공급사이지만 물론 신풍제약이 뭐 파트너로서 단순 제품 공급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릴라이블한 파트너십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그 5년 동안 조달 경험을 통해서 배운 교훈이고요. 조달하고자 하는 해당 제품의 시장 다이내믹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전략도 세우는 것은 당연히 기본일 테고요. 뭐 다행인 것은 한국은 저희 특히 기생충 퇴치 분야에 있어서는 과거 70, 80년도에 그 정부 주도하에 여러 성공적인 프로그램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에 나가서 한국의 그런 케이스 스터디를 할때 많은 부분 저희가 도움을 받고 있고 그들도 한국 케이스를 많이 따라하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 상대적으로 글로벌 컴퍼니에 비해서 저희 한국 제약사들이 좀 네임밸류가 떨어질 수 있지만 반대로 이런 정부 주도 이런 성공적인 케이스들을 통해서 그들이 몰랐던 한국의 우수한 뭐 보건 정책이라든지 한국 우수한 의약품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에 대해 찾는 부분들도 많이 커진 것이 사실이고요. 모쪼록 신풍제약은 자사 창업 이래
소외 질병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고요. 말라리아 이후에도 아프리카 공공보건 산업에 기여하며 동반 선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